안녕하세요, 에린쌤입니다.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폭염주의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그림 그릴 그림 주제랑 폭염주의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그림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림은요, 여름을 맞이해서 제가 수영장 그림을 준비했어요. 근데 평범하게 그리는 수영장 그림이 아니겠죠? 이번에도 조금 제가 아이들에게 사람 연습도 더 재미있게 할수 있고, 수영장을 그냥 그리는 것보다 조금 더 리얼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학년들한테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기 연습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연습하라고 하면 아이들 너무 힘들어하고 그림에 대한 흥미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사람 그리기도 조금씩 다르게, 방법을 조금 다르게, 아니면 재료를 조금 다르게 해서 사람 그리기 연습도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 그리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수영장 그리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같이 그림 그리기 해보러 가실게요. 자, 이렇게 수영장 그리기 예시작을 여기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물에 비친 사람 그리기를 쉬운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 기법이에요. 두 장을 겹쳐서 그림을 그린 후에 그 겹친 채로 오려주면 이렇게 똑같은 사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색깔만 맞춰서 칠해주면 물에 비친 모습이 된답니다. 이렇게 봐도 좋지만 그림을 좀더 입체적으로 눕힌 다음에 사람을 세워줘요. 하면 정말 물에 둥둥둥 수영하는 사람 모습이 됐죠? 사람 그리기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시작을 보면 꽤 멋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서도 이런 예시작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덥네요. 다들 더위도 조심하시고 에어컨 바람에 감기도 조심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름과 어울리는 주제를 가지고 와볼게요. 안녕!